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느낌 있는 채널 느낌TV. 좋은 느낌으로, 행복한 느낌으로, 사랑 느낌으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익한 채널 설레는 마음 느낌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힌남노가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창밖을 보니까 짙은 운무가 어둠 속에 휩싸여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의 토종 흑미라고 해요. 검정 쌀이죠. 그 검정 쌀의 모습을 제가 촬영해 봤습니다. 검정 쌀,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검정 찬알악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검정 쌀, 검정 흑미,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보니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두 조개가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개가 말했죠. 내 몸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 난 지금 너무 아파. 이 말을 들은 다른 조개가 말했죠. 참 안 됐구나. 내 몸에는 그런 골칫거리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에 비하면 아무 걱정 없는 나는 정말 행복한 조개야. 이때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말했죠. 당신은 정말 행복한 조개군요. 하지만 당신 친구를 아프게 하는 그 이상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뭔데요? 그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주랍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 진주에서 꺼내온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창조물의 뒤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땀과 고통이 배어있고 조개의 몸 안에 이물질이 주는 아픔을 이겨내며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도전하고 땀 흘리며 고뇌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가 원치 않더라도 보석 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해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완전한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성취해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상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고 우리가 극복해낼 때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한낱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는 있겠죠. 정말 안전하고 태풍 피해 없이 이번 추석 명절을 잘 좀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벌써 또 이제 월요일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느낌TV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느낌TV.